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옹입니다. 오늘은 이른 아침부터 오슬롭 웰샵 고래상어를 구경하고 투말록 폭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저와 같이 오슬롭으로 가봅시다. 새벽 5시에 출발하는 세자투어 사장이 벌써 도착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굿모닝. 아침부터 저를 태우려고 벤이 3대 나와가 있습니다. 역시 제가 움직이면 스태프들이, 엄청난 스태프들이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저는 축지법을 써서 걸어갈 것입니다. 출발한 지 1시간 반 만에 칼칼 졸리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햄버거 하나 먹고 출발하겠습니다. 칼칼 로타르입니다. 제가 축지법을 써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여기서부터는 차를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슬리퍼 신고 도저히 못 뛰어가겠다. 차 타고 가자. 아, 졸리비 햄버거 안 된다네. 버거 스테이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 얌얌 맛있겠다. 105+1짜리 3개 버거 스테이크 나왔습니다. 콜라도 나왔네. 아, 일단 콜라 한잔 먹자. 아, 시원하겠다. 드디어 오슬롭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비가 오고 있습니다. 부슬부슬. 자, 이제 교육장으로 가서 고래상을 만나러 직접 물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가 촉촉이 내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리 사람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전보다. 고래상어 구경하기 전에 간단한 안전사항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래상어를 보러 출발하고 있습니다. 불과 100m 거리에 고래상어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수밀론 섬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고래상어를 보러 출발하겠습니다. 드디어 웰샵을 보러 출발했습니다. 초호화 유람선. 물살을 가르고 가고 있습니다. 어이, 깡달리. 역시 멋진 포즈. 감사합니다. 출발한 지 10초 만에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수밀론. 내려가야지. 배가 흔들려서 잘 못 찍겠다. 비가 오네. 그래도 이제 바다 물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흔듬.
생각보다 고래상어가 조맨합니다. 우리 마리바구 크랩 수족관에 이어면 딱 맞겠습니다. 다금바리 하고 잘 놀 것 같아요. 아이, 귀여운 녀석들.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가 진짜 레옹인데. 레옹. 아코 레옹. 이까 올소 레옹. 아, 이거 참 우리 쌍둥이를 만났습니다. 2박 3일간의 상어 사냥을 끝내고 이제 토마라쿠코로 향하고 있습니다. 산으로 가자 이제.